가지고 있는 어떤 내 상상 속의 광종은 어떨 것인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고, 특히 이번에는 좀 나이가 어린 연령대가 어린 그 왕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후에 왕이 돼서 집권을 하고 피해 군주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부분에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중기만의 이중기식대로 해석된,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전부 다 발휘한 각 인물들과의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, 그런 매력들을 그분들을 통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다,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정말 새로운 왕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,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해수라는 인물을 만난 왕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현대에서 이렇게 고려로 온 해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외롭고 어떤 그 황의 어떤 그 압박감 속에서도 인간의 정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살던 왕소가 현대적 감각에 현대적 감성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온 해수를 만나게 되면서 풀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새로운 것으로 아마 다가가지 않을까,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서 그런 지점이 시청자분들이 계속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시청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